이곳에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 이곳 부상사고 코너에서 질문하셨으면 제가 답변 드리기에 좋았을 텐데요. 근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유사한 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이제 합의하려고 합니다. 얼마 받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은데요. 얼마 받으면 될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려면 몇 살인지 월소득이 얼마인지, 얼마 동안 입원했는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정보는 100대 0이다. 아, 100대 0. 과실이 없으면 내가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실이 만약에 80대 20이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놓고 80%만 받는 거고,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에서 20% 다시 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100대 0이면 일단 받을 거다 봐야 됩니다.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허리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얼만큼 다쳤는지를 알아야 되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발목이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 아마 접질리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장애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별 문제가 없어서 그럼 장애가 없는 거고. 그러면 반년 정도 월400 정도 받기로는 건설 현장 그만뒀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치료인지, 뭐 물리치료인지, 도수치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1회당 5만 원한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9번 내지 10번 정도 개인적으로 지불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군요. 예. 이거, 이 충격파 치료,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타타타타 하면서 뭐 초음파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이 안 되죠. 비급여죠. 그래서 내 돈으로 내고 있었어. 내돈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또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까요? 얼마 받아야 될까요? 이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입원은 얼마 했는지. 아, 2주 입원하고 있거든요. 2주 입원. 네, 2주 입원했습니다. 2주 입원하고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는 없다는 거죠. 장애는 없으면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400 정도 받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근데 월 400에 대해서 세금 신고돼 있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돼 있더라도 일용직 세금은 그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은 요번 때는 400, 다음 때는 300, 다음 때는 50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고요. 고정적으로 400이어야 그걸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도실용노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실용노임 276만 원입니다. 한 달에. 276만 원 중 2주면 얼마 될까요? 입원에 대해서 절반이죠. 절반이면은 한 달에 276만 원이니까 2주 입원이면 절반 정도 쳐서 그럼 얼마일까요? 한 140만 원 될까요? 140만 원 통원 치료 하루에 8천 원. 근데 보험사는 또 그것도 도시료는 다안 줘요. 그래서 85%밖에 안. 아, 우선 단가가 쌉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40만 원이면은 하루에 한 8만 원 되겠죠. 8만 원 곱하기 14 하면은 8이는 8, 8이 14, 104만 원에다가 하루에 통원 치료 8천 원씩 10번 정도 했으면은 10번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8만 원이고 20번 받았다 16만 원이고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줄 겁니다. 보험사는 그게 전부 답니다.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하면은 입원 기간이 길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걸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도 없죠. 입원 기간도 적죠. 결국 소송하면 위자료를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15만 원보다 소송하면 위자료를 한 100만 원 받겠죠. 많이 받으면 200만 원 받겠죠. 100만 원, 150만 원. 보험사에서 주겠다면 좀더 받습니다. 근데 법원에 15번 왔다 갔다 소송할 수 있네. 나홀로 소송.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통원 치료 받으면은 일용직 일하는 분들 일을 못 하잖아요. 건설 현장에 못 나가잖아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법원에서는 보험회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요. 입원한 기간은 일100% 못했다. 그래서 소득의 100% 인정한다. 보험회사는 85% 준다 그러는데 법원은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100% 다 인정합니다. 왜또 그동안에 내 노동력이 100% 상실됐으니까 퇴원한 후에는 실제로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율 퍼센트만큼 인정합니다. 장애가 20%다. 그러면은 퇴원한 후에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500만 원 곱하기 20%. 그래서 장애 기간, 영구 장애인지 한시 장애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요.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씩 계산해서 입원 기간에
그다음에 통원 치료 하루에 8천 원씩 계산하세요. 의자료 15만 원에서 많으면 30만 원에 30만 원도 없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근처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너무 적으면 앞으로 병원에 갈 거 치료비 얼마로 좀 더 향후 치료비 좀 얼마 더 줄게요. 그래서 원래 계산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앞으로 치료 받으세요. 한 30만 원 더 줄게요. 보험사는 그런 식으로 합의하죠. 그래서 그 돈 받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병원비가 300만 원 나오면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못할 사건은 합의서 두르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때 합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돈 낸 거 5만 원짜리 한 9번 10번 받은 50만 원이죠. 그건 보험사에서 안 줍니다. 안 줄 때 뭐 도수 치료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향후 치료비 쪽으로 좀 더 얹어서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교통사고는 저거 얼마 받아야 되나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더라도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세금을 얼마 냈고 입원 얼마 했고 장애가 예상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그래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